우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라면 국물 테러입니다.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라면 국물 테러를 당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입니다.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 누리꾼 A씨는 퇴근 후 차량 운전석 창틈에 라면 국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. CCTV를 돌려보니 한 초등생이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. 국물이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스며들어 결국 세차장에 가서 닦아내야 했다는데 A씨는 인근 초등학교 담당 경찰에 영상을 전달하고 확인을 요청했고 얼마 후 학교 선생님이 연락해 연신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성처를 구했다는데요. A씨는 결국 이번만 선생님이 잘 처리하시라고 하고 끝냈다고 후기를 전했습니다. A씨에 따르면 라면 국물을 본 초등생은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는 말을 남겼다는데요. 누리꾼들은 공부 스트레스가 이 정도인데 나중에 회사 스트레스는 어쩌려고 아이가 엇나가지 않게 부모에게도 알려서 확실하게 교육해야 합니다.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